청라 전기차 화재는 주변 차량 피해만 140대 남짓. 지하주차장이 불타 물과 전기까지 끊기면서 주민 피해가 컸습니다. 일단 아파트는 화재보험사가, 피해 자동차 소유주들은 각자 든 보험사에서 복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 보험사에 그동안 쓴 돈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. 201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 승용차에 불이 나 아파트 측이 우선 복구하고 승용차 소유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. 당시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. 이번 화재도 현재 배터리 결함인지 벤츠의 제조상 문제인지 소유주의 관리나 사용 과실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에는 이제 뭐 국과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. 그래서 인과관계가 뭐 애매모호하다라고 나오면 좀. 게다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꺼서 피해가 커진 만큼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.